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8시 46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요즘에 내가 그 헤밍웨이를 하고 있잖아요. 헤밍웨이를 하기 전에 잠깐 그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올라가고 있다.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시진핑이는 거의 뭐 영구집권 체제를 마련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했는데, 시진핑은 언제나 이 이념을 중시 여기는 이념을 앞세운다 그죠. 뭐 중국몽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념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또 대권. 미국과 이렇게 대결하면서 대권 경쟁을 벌이고, 여러 가지 이 반경제적인 그런 그 통치를 해가지고, 지금 중국 경제는 엄청나게 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제 전문가들이 다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몰락하는 경제를 회복시킬 수가 있느냐? 전혀 그런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중국의 몰락은 지금 심각하다는 거요. 근데 그래서 내가 중국이 참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내가 뉴스에 보니까 유튜브에 그 어떤 그 세계적 그 뉴스를 다루는 그런 그 유튜브를 들여다보니까 시진핑이가 말이죠. 무려 67조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아프리카에 지원한다는 얘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그 나라가 굉장히 그 나락으로 추락을 하고 있는데, 경제가 나락으로 추락을 하고 있는데, 무려 67조라는 거금을 아프리카에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겁이 없는 거죠. 겁이 없어요. 정말 아무리 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라 하더라도요, 만약에 인민봉기가 났다면은 시진핑 권력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말이죠. 저렇게 중국이 경제적으로 나락으로 빠져들고, 그런 경제적으로 엄청난 몰락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무려 67조라는 거금을 아프리카에 지원했다. 이러면은 정말 시진핑 체제를 뒤엎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까지나 난 이건 개인적인 상상인데, 만약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민중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시진핑 체제를 뒤엎고, 사회주의 시진핑 체제를 뒤엎어버리고, 야, 이제 우리는 대만과 같은 자유중화민국을 건설해야 되겠다. 대만으로 통일하자. 대만과 같은 자유체제로 통일하자는 그런 그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시진핑을 만약에 뒤엎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만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사회주의 중공은 엄청난 경제적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대만은 어떤가요? 대만은 이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렇지, 경제 자체는 탄탄합니다. 이 대만이 그래요. 대만의 뭐그 TSMC인가 왜 대만의 그 유명한 반도체 업체가 있잖아요. 대만은 그렇게 경제가 하락을 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대만은 그런대로 경제가 탄탄하게 굴러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국인들이 분노가 나서 시진핑 체제를 뒤엎고, 우리는 정말 이제는 대만 체제 자유민주국가의 체제로 통일하자.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들고 일어나서 사회주의 체제를 뒤엎어버리면은 중국 대륙이 정말 대만으로 통일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국의 경제 상태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이런 얘기죠. 뭐 베이징까지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유튜브에 돌고 있어요. 정말 큰일이다. 중국은 회복할 수 없는 몰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데 67조를 아프리카에다가 저 중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프리카에다 지원했다? 이거는 정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시진핑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도 내가 오늘 아침 그 뉴스를 보고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참겁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응? 아니, 그렇게 아프리카에 67조를 쓸 돈이 있으면은, 응? 이, 어떻게 해서 이제 경제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응?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그 돈을 써야지. 응? 그렇잖아요. 우선은 내가 어느 정도 잘 살아야 남이라도 도움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내가 자꾸 몰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데 남을 도와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래서 내가, 야, 시진핑이 저 사람이 정말 권력의 그 자기 목숨을 재촉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대한민국 이승열이와 같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하루빨리 사회주의 중국이 멸망하고 이 대만과 같은 이 중국 대륙이 대만과 같은 자유민주국가가 성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중국이 몰락하고 그 넓은 중국 대륙이 이 대만식 자유민주국가가 돼버리면 저 북한의 김정은 놈도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밍웨이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이번에는 이 문체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1926년 뉴욕타임즈는 해밍웨이 첫 소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그 어떤 분석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 뛰어남을 전달하지 못할 것이다. 간결하고 견고하며 탄탄한 서사로 전달되는 흥미진진한 산문으로 기존 영문학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이렇게 그 뉴욕타임즈, 미국의 그 뉴욕타임즈란 신문이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그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해밍웨이의 그 특징은, 해밍웨이 소설의 특징은 이 문장이 길질 않다. 아주 그 문장이 아주 간결한 문장들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문학사에 굉장히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정도로, 해밍웨이 소설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소설은 기존 영문학을 뛰어넘는, 기존의 영문학 그 특징을 뛰어넘는 새로운 장르를 이 개척했다고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극찬을 했다는 거죠. 제임스 네이글은 미국 문학의 본질을 바꿨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954년 노벨문학상 수상 당시 위원회는 최근작인 노인과 바다에서 보여준 서사 기술의 완벽함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구사한 공적을 수상, 사유로 삼았다. 폴 스미스는 단편집 우리들의 시대를 통해 해밍웨이가 자신의 문체를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해밍웨이는 복잡한 구조를 지향하였는데 그가 쓴 전체 문장의 70%가량이 종속절이 없는 단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종속절이 없는 단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영문학 시간에 영문법 시간에 보면 뭐 전치사라고 있잖아요. 영문법에 그런 게 나옵니다. 전치사가 뭡니까? 투. 내가 이 영문법을 배운 지가 오래돼 가지고 틀리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틀리게 말한다 그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투, T-O, 스펠링 T-O. 그 다음에 AND, AND.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전치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나면 to를 갖다 붙이고 전치사를 갖다 붙이고 또 문장을 또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이 전치사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헤밍웨이 이 소설을 보면 그렇게 문장을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전치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죠. 그러니까 문장이 짧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짧은 것이 헤밍웨이 소설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헨리 루이스 게이츠는 헤밍웨이 스타일이 근본적으로 그가 직접 겪은 세계대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헤밍웨이와 같은 다른 모더니스트 작가들은 서구 문명의 제도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 이에 반발한 작가들은 19세기에 유행한 복잡한 문체 대신 대화, 동작 그리고 침묵을 통해 의미가 전달되는 즉 어떠한 중요한 것도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문체를 만들어내었다. 이거는 이제 잠깐만요. 만약 산문 작가가 자신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면 그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생략할지 모르고 독자는 작가가 충분히 진실하게 글을 쓰고 있다면 마치 작가가 진술한 것처럼 그 사건을 강렬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빙산이 위험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8분의 1만이 수면 위에 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생략하는 작가라면 그의 작품의 공간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오후의 죽음이라는 것에서 이제 헤밍웨이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라는 건 말이죠. 빙산의 일각처럼 그렇게 빙산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죠. 빙산이 어떻습니까? 8알이 전부 이 물속에 잠겨 있거든. 그리고 우리 이 보이는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나머지 1알 정도만 수면 위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빙산이 버티고 있는 것은 8알이 물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다가 헤밍웨이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도 소설을 통해서 이 작가가 이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래야 된다 이거죠. 그 밑에 물 밑에 거대하게 버티고 있는 8알에 있던 어떤 사상이라든가 지식이 이 잠겨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이린 게머런 헤밍웨이와 다른 모더니스트 작가들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헤밍웨이 문체가 당대 아방가르드 관심을 가지며 연마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전위적인 실험을 갈구하는 동시에 포드 매덕스 포드의 오래된 모더니즘에 저하는 의미로 헤밍웨이는 디 앤틀란틱 리뷰의 거르투르 스타인과 엘자푼 프라이타크로 링 호벤의 작품을 게재하였다. 게멜은 이에 대해 헤밍웨이는 자신의 문체에 낀 지방을 정리해 나가며 엘자의 실험적인 스타일을 많이 차용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문장의 지방을 제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장에 이 불필요한 지방이 쌓여져 가지고 문장이 길고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결하게 지방을 다 제거한 아주 간결한 그런 문장을 헤밍웨이는 구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이컨은 헤밍웨이가 단편 소설로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적게 들여 가장 많은 것을 얻는 법, 말을 다듬는 법, 말의 강도를 증폭시키는 법, 사실만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들까지 보여주는 방법을 배워나갔다고 설명하였다. 헤밍웨이는 자신의 스타일을 빙산 이론이라고 불렀는데 진실은 수면 위에 떠오르고 이를 지지하는 체계와 상징은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빙산 이론은 때때로 생략 이론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헤밍웨이는 작가가 무언가를 서술할 때 그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전혀 다른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헤밍웨이의 그 간결한 문체, 그것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다, 그죠. 그래서 헤밍웨이의 그 간결한 문체는 수면 아래 잠겨 있는 거대한 파라리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거대한 게 잠재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간결한 문체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잭슨 벤슨은 헤밍웨이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해 묘사할 때 자전적인 경험을 일종의 뼈대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 헤밍웨이가 쓴 바다와 노인이라는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이 됐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박경리라는 소설가가 돼지라는 소설을 창작했잖아요. 그 돼지가 이제 TV 드라마,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렇듯이 헤밍웨이도 헤밍웨이가 쓴그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그 소설이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영화로 만들어진 노인과 바다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 노인과 바다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바닷가를 배경으로 소설이 쓰여졌던 것이죠. 근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색감이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웠다. 이런 그 감탄하는 그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제작된 걸 보면 색채적으로, 컬러적으로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아주 선명한 그런 그 시각의 그 인상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헤밍웨이는 무기여 잘 있거라 집필 중 1915년 헨리 제임스의 인터뷰 일부분을 원고에 썼다 지우기도 하였다. 제임스는 전쟁의 단어를 모두 써버렸으며 마치 타이어와 같이 낡아버렸다라고 말하며 표현의 힘이 약화되었음을 걱정하였다. 조 트로드는 헤밍웨이가 이런 제임스의 생각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헤밍웨이는 마치 다초점의 사진과 같은 문장을 서술하였다. 종속 접속사가 생략된 구조는 정적인 문장을 만들어냈으며 원점, 세미클론, 대시, 괄호 같은 문장 부호들은 짧은 서술문으로 인해 생략되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치사, 내가 잘못 얘기를 했네요. 내가 영문법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헤밍웨이는 문체적 자체가 짧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전치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가 잘못한 얘기입니다. 내가 영문법을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잘못 얘기를 했는데 전치사가 아니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건 전치사가 아니고요. 접속사. 접속사라는 것이죠. 접속사. 근데 이 영문법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접속사가 나오는 거죠. 그냥 문장과 문장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문장이 길어지는 걸 보면은 접속사가 있는 겁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접속사를 없애면은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장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접속사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속사라는 게 뭡니까? 뭐 and니 뭐 이런 게 but, beauty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but이 영어로 beauty가 그러나 이런 뜻이거든요. 뭐 이런 but, 뭐 and 이런 걸로 접속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장과 문장을 자꾸 이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데 이런 그 헤밍웨이 소설의 문장은 접속사를 쓰질 않는다. 그 다음에 쉼표. 이건 뭐 클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쉼표라고 하는데 쉼표로 그것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장을 쓰다가 쉼표를 찍고
또 문장을 이어붙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쉼표를 없애고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체가 짧아지죠. 하나의 사건이 전체를 이루듯이 각 문장은 서로를 토대로 하여 구성되었다. 추가로 헤밍웨이는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거나 다른 장면 안에 이야기를 끼워넣는 영화적인 기법도 활용하였다. 의도된 생략은 독자로 하여금 마치 작가의 지시에 따라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3차원적인 산물을 만들어내었다. 이게 저 하얀 색깔 액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유입니다. 헤밍웨이는 작품과 개인적인 글 모두에서 쉼표 대신 접속사 그리고 엔드를 자주 여기는 또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엔드를 뭐 자주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뭐 앞과 뒤가 안 맞는 저 얘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음말 잡기로 불리는데 헤밍웨이는 이를 통하여 이미지의 선명한 시각적 흐름을 만들어냈다. 잭슨 빈스는 이런 양식을 하이쿠에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하이쿠는 일본 청룡시 일종이다. 각 획마다 575음으로 모두 17음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하이쿠는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인 기고와 구이 매듭을 짓는 말인 기레지를 가지는 단시이다. 하이쿠를 만드는 사람을 하이진이라고 부른다. 많은 이들이 헤밍웨이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여 그의 감정 표현에 반기를 들기도 하였다. 솔 벨로는 그의 문체를 풍자하며 감정을 갖고 있는가? 목졸라 죽여버리면 된다라며 풍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헤밍웨이의 의도는 감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헤밍웨이는 감정을 서술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헤밍웨이는 이에 대해 진짜의 일, 그 정서를 불러일으킨 동작과 사실의 연속, 1년이 지난 뒤 또는 10년이 지난 뒤, 아니 다행히 웬만큼 순수하게 기록한다면 그후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타당할 그 연속은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었고, 나는 또 그것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대상에 대한 이러한 표현 방식은 에즐라 파운드, T.S. 엘리엇, 제임스 조이스, 마르셀 프루스트 등이 추구한 객관적 상관물 이론과 연결된다. 헤밍웨이가 프루스트에게 쓴 편지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오랜 기간 여러 번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그가 해당 책을 적어도 두번 이상은 탐독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 프루스트. 이 프루스트가 유명한 또 시인입니다. 시인. 그래서 헤밍웨이는 이 유명한 시인이었던 프루스트에게 이제 편지를 쓴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인간 탐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 프루스트에 대해서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되려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헤밍웨이 작품에는 사랑, 전쟁, 황야, 패배가 주요 주제로 등장한다. 비평가 리슬리 피들러는 성스러운 땅에 해당하는 프론티어가 주제라고 설명하였다. 그의 작품 속에서 프론티어는 스페인과 스위스, 아프리카의 산과 미시간의 강까지 확정되어 된다. 어디서 비평가라고 하니까, 비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론가, 뭐 비평가 이러면 상당히 그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평론이라든가 비평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무조건 꼬집고 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이
비평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평론이라든가 비평이라는 것은 그 개인적인 비평 이런 걸 극도로 자제하고 정말 작품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평론이라든가 비평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그 알레르기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 예술 분야가 있잖아요. 미술이 있고 또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뭐 그림이 아까 미술이라는 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또 음악이 있고 이렇게 여러 예술 장르가 있는데 그 예술 장르마다 평론 분야가 다 있습니다. 미술에는 미술 평론 분야가 있고 시나 소설에는 문학 평론이라는 분야가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평론이나 비평이라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면 안 된다. 아, 알레르기적인 그런 그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작품 속에서 프론티어 스페인과 스위스, 아프리카의 산과 미시간의 강까지 확정되어 묘사된다. 이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 등장하는 호텔 몬테나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다. 스톨츠 푸스와 피들러에 따르면 헤밍웨이 작품 속에서 자연은 부활과 휴식의 장소이다. 자연에서 사냥꾼은 자신의 사냥감을 죽일 때 불멸에 가까운 일종의 초월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헤밍웨이는 믿었다. 또한 자연은 여자 없이 남자만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남자는 낚시하고 사냥하며 자연 속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였다. 헤밍웨이가 스포츠를 주제로 글을 자주 쓰긴 했지만 카를로스 베이커는 헤밍웨이가 스포츠보다는 그 스포츠를 행하는 사람에 더 주목한 점을 강조하였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큰 강에 잘 나타나 있듯이 본질적으로 헤밍웨이 작품의 대다수는 자연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수 있다. 피들러는 헤밍웨이가 미국 문학의 만연한 기조였던 사악한 여성과 선한 여성을 도취시켰다고 평하였다. 사악한 여성에 해당하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브렛 애슐리는 여신으로 선한 여성에 해당하는 프랜시스 맥코의 짧지만 행복한 생애의 마구 맥컴버는 살인마로 묘사되는 것이 그 예이다. 아, 로버트 스콜스는 매우 짧은 이야기와 같은 초기작에서 남성 등장인물은 긍정적으로 묘사된 반면 여성 등장인물은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고 평가했다. 리나 샌더슨에 의하면 초기 헤밍웨이 비평가들은 남성적인 추구만을 따르는 남성 중심의 세계를 묘사한 작품에 대해 칭찬했으며 이 당시 창녀 아니면 배우자처럼 이분법적으로만 묘사되었다. 이에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헤밍웨이를 제일의 공공의적으로 부르며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여성 등장인물의 작품 속 묘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헤밍웨이가 갖고 있던 젠더 문제에 대한 감수성에 대해 주목을 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저 30분을 경과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성과 죽음이라는 주제는 일찍이 인디언 불악에서 등장했다. 특히 죽음은 헤밍웨이 작품 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 필립 영은 인디언 불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출산을 하는 여성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남성이 아닌 어린아이로서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닉 애덤스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디언 불악은 애덤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작품으로 영은 이후 헤밍웨이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일종의 마스터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스톨츠 푸스는 헤밍웨이 작품이 실존주의에 내재된 진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물을 받아들이면 죽음의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으며 위엄과 용기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다. 위엄과 용기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다. 죽음을 무작정 두려워하는 자는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생을 누릴 수 있고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불필요하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지 두번 죽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게 돼 있다.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뭐 늘어난다고 해도 인간의 수명이 뭐 100년이든 200년이든 늘어난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은 꼭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용기 있는 생활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불필요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남보다 일찍 죽는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랜시스 맥코머는 자신의 삶 마지막 몇 시간이 진정되어시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작품 속 투위에서 투사는 진정한 삶의 절정을 나타낸다. 튀모 밀러 역시 이에 동의하며 현대문학에서 군인, 어부, 권투선수, 시골뜨기야말로 진정성의 원형이라고 말했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거세도 주요 주제로 자주 쓰인다. 승리자에겐 아무것도 주지 말라의 단편, 만백성 기뻐하여라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가 대표적이다. 피들러는 거세를 전쟁에서 다친 부상병들의 세대의 결과이자 불행과 같은 해방을 맞은 여성 세대의 결과로 보았다. 만백성 기뻐하라에서 거세는 문자 그대로 의미로 등장하여 종교적인 죄책감과 연결된다. 베이커는 헤밍웨이가 작품 속에서 자연스러운 것과 부자연스러운 것을 대조적으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알프스 임무과에서 늦봄 공원에서 스키를 타는 부자연스러움은 한겨울 죽은 아내를 헛간에 오랜 기간 보관한 농부의 부자연스러움과 병렬되어 묘사된다. 스키를 타는 이와 농부는 구원을 위해 계곡에서 자연스러운 봄으로 도피한다. 음식에 대한 묘사 역시 중요하게 여겨볼 주제 중 하나이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큰 강에서 배고픈 닉 애덤슨은 돼지고기와 콩, 스파게티 통조림을 요리한다. 홀로 음식을 준비하는 원초적인 행동은 전후 통합을 기원한 헤밍웨이 소설 방식 중 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세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거세라는 것은 말이죠. 이 페니스를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게 이 거세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문화입니다. 서양에서도 이 거세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동양에서도 이 거세 문화가 있었고 그렇죠. 여러분 그 예전에 조선 시대도 환관이라고 했잖아요. 뭐그 거세라는 환관들이 있었고 그러는데 서양에서도 이 거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악에서 말이죠. 예전에는 그 남자가 여자는 하여튼 뭐 오페라라고 할지 하여튼 내가 이 지금 내가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라 이 자료를 들춰보지 않고서는 정확한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는데 이그 클래식 역사에 보면 말이죠. 예전에는 여자를 이 오페라 무대에 뭐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자에 대한 그런 그
그게 뭐 있잖아요. 우리나라 미신에도. 서양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여자를 그 오페라 무대에 세우지 않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의 역할을 누구 하냐면은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처럼 여자 이제 옷을 입고. 근데 목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는 꾸밀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변성기가 오기 전에 변성기를 통해서 이제 여자는 여자적인 음성을 갖게 되고 남자는 남성적인 그런 음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성기를 통해서 남자는 남자 목소리가 되고 여자는 여자 목소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변성기가 오기 전에 그 어린 남자아이를 거세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변성기를 겪지 않는다. 그런 건 거세한 남자는 무대에 올라서도 여자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서도 남자의 음성으로 노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여성 비슷한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세를 시켰던 그런 그 성악의 역사상 그런 게 음악의 역사에 그런 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도 그 카운터 테너라고 해가지고 남잔데 여자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그런 테너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예전에 거세를 했는데 요즘에 뭐 문명사회에서 거세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세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훈련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을 카운터 테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랫동안 남자가 여자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카운터 테너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세라는 문화는 거세라는 이런 그 문화는 서양에서도 있었고 동양에서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녹화를 시작한 지가 37분을 경과했거든요. 거의 이제 40분이 다 돼가는데.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 녹화 때는 여기서부터 역량 및 유산, 여기부터 이제 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거요. 어쨌든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문학사의 거장이었고, 또, 뭐, 좁게 말해서는 영문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었고, 영문학사적인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문학사에도 아주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역량 및 유산,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